자,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앞서 제가 신앙교리라고 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제 리트머스 종이를 말해줬고 그리고 나중에 삼일체론을 통해서 이것을 방지시키려고 최대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이들이 이것을 정립하면서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거 다 팔아먹었죠. 이제 나중에는 대들보까지 다 팔아먹을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생을 가진 자들이 핍박에서 벗어나면서 서서히 세상 속으로 등장하였고 무리들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 즉 신론이었다. 삼위일체 사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긴 이유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의 형식, 네,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 외에도 니케아, 아다나시오스, 칼케돈 이 네 개를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4대 신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크리스천티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는 이 4대 신조만큼은 고수합니다. 그것이 로만 가톨릭이든 그리스 정교회든 간에 적어도 이 네 신조는 고수하는데 이 내용이 다 그리스도론, 즉 신론과 그리고 단성론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강의할 때 이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가 바로 이단성이 있는 자 일 것이다. 이게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삼일체겠죠. 예. 신앙의 선배들이 수백 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단성 저도 이단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치게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삼일체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이신칭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물어봐라. 우리가 이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3권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19장까지 이 내용을 쭉 그리스도인의 자유까지 이 부분을 쭉 설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것은 제가 만든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혹시 중요한 것은 아닌 줄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설을 한번 시켜봐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드러날 거다. 그것도 빠져나가는 생쥐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토록 이 4대 신조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읽어봤어?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이 조차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우려고 한다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운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 거 몰라도 돼 라고 하면 그냥 뒤걸음치고 빠져나오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지만 바른 것일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글을 그때 빛과 소금에서 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단들에 반대하기 위함이고 이거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례시의 신앙 고백을 위함이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가 착하고 악하고 영적 세계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의 혼합주의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구약 성경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갖는 성육신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일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했던 이단 사상이다. 지금까지 했던 설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제 작성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4세기 말에, 한 390년가량 됐을 때라고 봅니다. 390년 전. 325년 니케아 범정교 회의와 니케아 신조죠. 그리고 아다나시오스 신조 이런 것들과 사도신경을 비교해 보면 뒤에 교회론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 사도신경인 니케아나 그리고 아다나시오스의 신조 다음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처음 이 용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380년 암브로시우스가 로마 감독 시리키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에 처음으로 언급이 된다. 이제 거기서는 로마 신경이라고 그러죠. 로마 신경.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서성이다.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세기 말에 이르러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사도신경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5세기 말에 로렌티우스 발라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을 공격했기에 그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게 되죠. 이제 이것 때문에 로렌츠 발라가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위정서도 이분이 이제 밝혀내는 이제 그것을 합니다만은 이분의 말의 의미는 사도들 12명의 사도 12명의 사도가 12문장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내용이 사도신경이 사도직이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칼빈 선생이 사도신경을 이제 해설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더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나누면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미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며 성령을 미사옵니다라고 할 때 영어로 이렇게 보면 believe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를 믿는다 할 때는 이 in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빼져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다. 그러면 왜 성령을 미사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에는 그럼 믿는다는 거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이라는 전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백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진다. 왜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때 믿는다라고 말할 때 집어넣는 겁니까? 그것은 교리를 조금이라도 알면은 그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뭔데요?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네. 성령을 믿는데 무슨 성령을 믿는 겁니까? 성령을 미사옵나이다. 거룩한 공회요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모으셔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신뢰하는 거고
교회에 대해 이런 교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라는 의미로 인을 빼버리고 I believe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셔야지 정확한 해설입니다. 그다음에 로렌츠 발라가 했던 그 위정서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중세교회사에서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안 다뤄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도신경에서 방금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될 때에 보통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 아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이 삼일체 사상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